최근 제주어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제주에 내려온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주어를 잘 모르고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제주어를 쉽게 배우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곳 어디 없을까요? 제주인의 생활과 정서가 담겨있는 제주어. 제주어를 배우고 지켜가는 사람들을 만나러 지금부터 출발! 매주 화요일 저녁, 제주어를 배우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 제주도에 살지만 제주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제주어 기본 교육 과정. 안녕하세요. 여기가 제주어 공부할 수 있는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잘 왔습니다. 저기 강의지 안장강 들었어. 무슨 말씀이신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저기 자리에 가서 앉아서 들어보세요. 여기가 제주어 공부한 것 맞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저도 오늘 열심히 공부해서 제주어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예, 경을 뽑서. 사라져가는 제주어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2008년 창립된 제주어 보존회, 제주어 말하기 대회와 제주어 노래 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제주어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 생활 속에서 제주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제주어에 관심 있으신 사람들은 뭐 육지 사람도 좋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자기가 배워서 이제 쓰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또 육지에서 오신 사람들은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배우자 하는 사람들이 하에 그런 사람들도 안 뵙고 경합니다. 지난 2010년 유네스코에선 제주어를 소멸위기의 언어로 등록했다. 과거 표준어 우선 정책에 밀려 제주어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제주도 안에서 편히 사용하던 우리 언어였지만 이젠 교육을 통해 다시 배워가고 있다. 그다음 와랑와랑하고 가랑와랑. 와랑와랑은 불 같은 것이 막 그냥 성하게 활활 타오르는 꼴이고, 가랑와랑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볕이 쨍쨍 내리쬐는 꼴이고, 저작배띠 과랑과랑 내리는 배티 하자니 검질 매면서라. 단어 자체의 뜻도 다르고 제주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도 있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제주어. 윤소연 리포터와 함께하는 제주어 퀴즈. 상삐. 상삐는 무엇일까요? 행주 유일하게 하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마지막 문제는요.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저처럼 생긴 사람은 뭐라고 부를까요? 온종일 이런 해주마라 그냥 꼼딱하다 잘생겼다. 꼼딱하다? 정답. 네, 정답입니다. 제주어 보존회에서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나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공감을 얻으려면 제주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진짜로, 정말 진짜 중요한 거면 제주어가 제주의 최고 보물로 보이는데. 맞아요. 그렇죠. 이제 보물인데 이거를 아끼도록 젊은 사람, 젊은 세대부터 좀 관심 갖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하듯이 지금보다 이제 10주년 됐는데 앞으로 지금보다 배가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열심히 한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 회원이. 제주어를 지키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더니 이번에 찾은 곳은 전시장? 글씨에서 꽃이 피어나기도, 글 자체가 그림이 되기도 하는 캘리그라피 전시회. 아니 근데 여긴 무슨 일로 온 거예요? 왕이자랑 왕이자랑 우리 애기 자젠허난 절에 가는 검동개야 우리 애기 재화도라.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아, 여기에 제주어 캘리그라피 선생님이 계시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가 맞아요? 제가 제주어 캘리그라피 작업을 하고 있는 김요원 캘리그라피 작가입니다. 제주의 정서를 글씨에 담아내는 김효은 작가를 소개합니다. 제주어의 가치가 잊혀져가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런 좀 투박하고 정서가 담겨 있는, 제주인의 정서가 담겨 있는 제주어를 가지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대중들하고 감성적인 표현으로 소통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제주어 캘리그라피 작업 시작하게 됐어요. 제주인들의 삶과 문화가 응축되어 있는 제주어. 제주어는 제주도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글자이기도 했다. 글자가 모여 제주 바다를 이루고 글자가 모여 해녀 삼촌을 그린다. 제주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함께 느껴본다.
표준어 작업이랑 제주어 작업이랑 어떤 점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제주어가 되게 좀 친숙한 느낌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억척스럽고 투박한 그런 느낌이 이런 은유를 리듬을 담으면 좀 부드러운 좀 사람들의 얘기를 담은 그런 글의 표현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재밌는 작업이요. 전시장 한켠에 마련된 작가의 책상. 보다 많은 이들이 제주어에 관심을 가지길 바라며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제주어로 쓴 작품을 선물해 주는데 김효은 작가가 윤소연 리포터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은? 땅 봄인 행복해진댄 햄쩌 이렇게 써있는데 어떤 뜻이에요? 웃다 보면 매일매일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는 그런 좋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 못하지만 이렇게 제주어로 받아보니까 괜히 더 많이 웃어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행복한 일들이 제 앞에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들어요. 글과 그림 두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달하는 캘리그라피. 예쁜 그림의 한 번, 그 안에 담긴 제주어의 또 한 번. 작품을 구경하던 사람들도 어느새 제주어에 흠뻑 빠져든다. 이렇게 제주어 캘리그라피 받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새롭고 이렇게 아는 말이 아닌데 조금 정겹고 그러네. 우리나라 말이긴 한데 처음 보는 글자여서 신기하기도 했고 제주어도 예쁜 것 같아요. 제주어로 능숙하게 노래를 부르는 이 아이들은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제주어 합창단인 제라진 소년소녀 합창단. 제주어로 제라허다는 제대로 된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야말로 제대로 제주어를 표현하고 노래를 즐기는 아이들이 이곳에 모였다. 안녕하세요. 제주어가 아주 소중한 보물인데 사라지는 위기에 있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운동이 시작되는 것을 제가 알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보급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보존해 나갈 수 있을까 해서 노래라는 매개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어로 재밌게 노래할 수 있는 아이들 모이세요 해서 올해까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익숙치 않은 제주어지만 노래를 통해 제주어를 배우고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에게 제주어를 알린다. 나이는 어려도 제주 홍보사절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아이들. 지난 2015년 창단 이후 제주어 민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제주 포럼, 제주 4.3 오사카 위령제 등 다양한 무대에서 제주어를 노래했다. 제주어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네. 잘 알아요? 네. 이게 제주어 노래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거 어떻게 읽을 줄 알아요? 제목은 빙떡이고 그 노래 주제는 빙떡을 만드는 노래예요. 눈빛 점질게 서렁 솔망 배마농이영 꾀꼬르낭 설꽃 몸에 가르프렁 얄롭게 지정 그털에 낭몰민 빈떡이 주게. 제주어 노래 중에서 어떤 노래 가장 좋아해요? 이어도 사나요. 이어도 사나요? 네. 이어도 사나라는 노래가 왜 좋아요? 왜냐면요, 제주 해녀들이요 바다에 나갈 때 그 노래를 부르고 다녀서 그런 그래서 좋아요. 연예인들이 부르는 노래는 막 재밌고 신나고 그런데 제주어 노래는 사실 조금 어렵지만 부르기는 좋아요. 소중한 우리말 제주어. 우리 함께 지키게 말씀. 표준어에 익숙한 사람들에겐 외국어만큼이나 낯설고 어려운 제주어. 하지만 제주어 안에는 제주도의 독특한 문화와 정서가 담겨있다. 제주인의 정체성을 지닌 제주어.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보존해 나가야 할 것이다.